제2순환도로의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무면허 업체가 맡아왔다는 지적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광주시의 해명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행정에 불신과 함께 따가운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광주시 고위공무원 조모 씨가 남긴 유서입니다. 이순환도로 업무를 총괄했던 조 씨는 무면허 업체가 교량과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을 관리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던 광주시의 입장과는 정반대입니다. 포장이나 교량 이런 그 전문적인 사항은 별도에게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여금 위탁해서 시설 보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서 내용이 공개되자 광주시는 마지못해 업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광주시가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순환도로 측에 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뒤늦게 통보했습니다. 순환도로 법인 쪽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 광주시는 지난달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확인에 나서지 않았다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렵게 됐습니다. 중대한 불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순환도로 측을 상대로 공익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고요. 재구조화 협상을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가 유월한 입장에서 협상을 다시 한번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실한 관리 감독의 거짓 해명까지 광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